첫 시작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저희는 장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근데 네, 유부초밥을 꼭 만들어야죠. 사실 제가 지금 배가 안 고파가지고 생각나는 게 없죠. 맞아요. 굶은 상태로 왔었어야 돼. 아 근데 지금 상태가 난 게 나랑 현상이랑 배고픈 상태 왔었어가지고 쓸데없는 걸 많이 샀었어. 그래서 그때 킬바사 소시지도 먹고. 근데 그거 제가 먹었죠. 그쵸. 네. 와 진짜 근데 이런 데 진짜 오랜만이야. 대형마트. 뭐부터 고를까요? 뭐가 있죠? 일단 유부초밥이랑 유부초밥 샌드위치 해볼까 생각 중인 거 아니야? 샌드위치요? 네. 샌드위치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패스. 일단 유부초밥? 유부초밥부터 살까요? 그게 몇 인분이에요? 2인분. 딴 걸 많이 만들 거면 이거 2인분도 괜찮고. 하나 완료. 사실 등산에는 먹을 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산을 오르려고 하는 거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먹으려고 가요. 그쵸? 요즘에는 뭐하지? 픽스분들께 추천받았을 때는 보온병에 물 담아가서 라면 먹 컵라면 해먹으라 했거든요.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처음 들어요 근데 그걸.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요? 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뭐냐 음료수가 중요해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소풍 갈 때 에너지 드링크 항상 설레하는 거. 여긴가? 아 여기 요즘 이게 핫하대요 지금. 그쵸. 펩시 제로. 아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씨가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비슷합니다. 같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전 펩시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펩시에서 네, 음료 이거밖에 안 마시잖아요. 네 새로 나온 이걸 사볼까요? 좋아요. 왜냐면 펩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펩시 이거 진짜 맛있대요. 아 진짜? 진짜로 반응 이거 뭐 1위라는데? 이온 음료 사도 돼요? 네 이온 음료 중요하지. 이거 하나씩 살까? 그거 그래? 넌 딴 거? 아 그거 사도 돼. 짜란 따뜻 띠리리리리 이거 안에 밥이 있는 거야? 아니요. 아 맞네. 밥 사야 돼요. 밥. 햇반. 있는 거 같은데 밥이 있는 거. 에이 절대 없어요. 저 믿어주세요. 네. 없습니다 이거. 어우 진영 씨가 등산을 갈 줄 몰랐었어요. 저요? 타이밍이 좋았죠. 누가 되게 야비하게 해가지고. 밥이 없... 아 근데 우리 저기 일회용 가가지고 그 도시락 통 사다. 도시락 통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유부초밥을 어디다 담아가야죠? 봉투 아. 이런 건 센스 없어. 네. 여기다 도시락. 이거구나. 은박 도시락. 이거? 네. 이거 위에 덮을 게 없잖아. 야 밑에 있을걸요? 어 이게 뚜껑이. 이런 거 잘하네. 잘했어. 이거 뭔지 알죠? 아, 한강 가면은 아, 라면을 먹는 라면. 포크 이런 거 하나 사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님 뭐 약간 느낌 진짜 느낌 있게 꽃이라 하던가. 좋아요. 맞아? 그 몰라요? 아니면 이거 귀여운 걸로 할까요? 어, 귀엽네요 그거. 이거? 칼라 과일 꼬지. 네. 와 어릴 우와. 때 하나 얼려 먹었어? 진짜? 숙소 가가지고 아 이거 애들도 좋아할걸?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하나 먹었다. 와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추억이. 이것도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 그게 뭐야? 이거는 젤리야. 아 형은 안 올려 먹어봤어요. 현석이랑 저는 약간 먹으러 가는 등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진짜 많이 샀었어요. 이게 몇 인분이라 했지? 2인분. 2인분이면 밥 두 개면 되지 않을까? 아니 형 이거 내 생각 이거 하나 사도 될 것 같아. 작은 공기? 그치. 나란 좋아하는 과일 뭐 있습니까? 저요? 저 수박. 박수. 수박 좋아하고 야, 수박은 무조건 맛있죠. 체리. 리체. 네. 그래서 말랑말랑한 자두 말자 수박 저기 판다. 그러면 우리 유부초밥이랑 과일을 하자. 그래 해서 과일을 좀 맛있는 걸 먹자. 어디 갑니까? 아 이거 좋아해요. 아 파프리카요? 네. 아 색깔 진짜 예쁘지 않아? 고기랑 먹을 때 먹으면 맛있어. 완전 이거 그림이 완전 이거 만화책에 나오는 거 같아 진짜. 지영씨 수박 고르는 방법 알아요? 나 몰라요. 이 소리가 다르대.
뭐가 더 건강한 소리야? 그 맑은 소리 나는 거. 봐봐. 선생님 봐봐. 이거보다. 네, 이번 수박 선 싱싱하고요. 아, 사장님. 네. 어, 이걸로 해드려? 네네. 네. 어, 싸. 할 줄 알아요? 아이 좋게 놀아먹고. 수박 우리가 잘 나온 거? 그쵸. 어? 체리? 냉동 상품 아니야 이거? 냉동이야? 어. 아, 냉동이네. 아, 체리 팔 텐데? 대박, 센스 봐. 헐. 도라르방님도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니까. 아. 어, 세상엔, 이거 귀엽다, 이런 거. 세상에 참 맛있는 게 많아요. 아, 이거 특이하다, 이게. 이거 봐. 잠깐, 병군 형이네. 현석이랑 나랑 그때는 짐도 많이 가져가는데 현석이가 짐 한 번도 안 들어줬을 것 같아. 계산하러 가볼까요? 네. 이렇게 송은 진영의 장보기, 등산을 위해서 장보기를 다 했습니다. 별거 안 한 것 같아. 유부 과일. 유부 과일. 근데 과일이 기대돼요. 그리고 펩시. 아, 그쵸. 그리고 음료수. 음료에 중점을 뒀죠. 등산은 수분 보충이 필수기 때문에. 그죠, 그죠. 매일 등산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등산 갑니다. 무슨 산이죠? 안산. 안산. 지역 안산이 아닙니다. 산 이름이 안산이네요. 맞아요. 도시락처럼 잘 싸가지고 싸는 것도 찍어야 돼요. 아, 좋아요. 저희 이따가 싸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장보기 끝. 클리어. 안녕하세요, 빅스들. 저는 오늘 어제 비빔면과 통닭을 먹고 자서 부은 김승훈입니다. 수영이가 지금 자고 있어서 미리 제가 해놓을 거는 수박 썰기, 뚜껑과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수박은 우리 멤버들이 먹을 수 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부초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유부초밥 밥은 너무 그거 아니야? 유부초밥 밥은 좀 차가워야 되는 거 아니야? 밥 왜 차가워야 돼? 밥 차가워야 돼, 유부초밥은. 그래요? 아닌가?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나 유부초밥을 또 먹은 적이 없네? 그래도 유부가 차가워서 괜찮을걸요? 그래요? 꼬마 유부초밥. 못 믿고 있을게요, 유부초밥은. 예. 이게 뭐야? 밥을 이런 데 비벼야 돼요. 이런 데 밥을 3개 넣고 이거 재료 안에 다 뜯어서 넣고 비비는 거야. 주주님 싸왔어 지금. 유부초밥은 맛없으면 이젠 지영씨 이젠 요리에 손 떼시면 돼요. 아, 저 수박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수박부터 수고해요? 아, 이거 멤버들 먹을 거 썰어놓는 거야. 이렇게 짠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했고. 아, 너무 뜨거워. 아후, 뜨거워.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맛있다. 내가 요리 잘하네. 자, 이 수박은 병곤 형에게로. 왜 병곤 형? 먹고 싶었어? 수박 널 먹어라. 오, 나 좋았다 느낌. 자, 좀 클리어 했고요. 아, 보드가 되는데? 짠.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뭐야 형? 왜 이렇게 작아? 지영씨 근데 음료수 6개를 다 가져가면 좀 무거울 것 같지 않아요? 무거울 텐데? 이 가방 지영씨가 메는 거예요? 야, 어때요? 요즘 맛이 설명을 해드려요, 영화. 돌아가고 있어. 어, 어때? 너무 맛있어. 아, 진짜로. 미치겠어. 야, 이거는 내가 다 양념한 거야. 이거. 그래? 어. 야, 그때보다 훨씬 잘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등산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아, 근데 어제보다 덜 더워서 다행이다. 열정! 열정! 그냥 빡! 네, 등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박이네. 다 왔습니다. 또 도착해. 됐다. 딴딴딴딴딴. 다 왔다. 이제 집 갈래. 자,
드디어 왔습니다.